정신 차리거라. 아까부터 전혀 위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. 어서 내 힘을 쓰거라. 제 힘으로 싸우겠... 아까부터 무슨 말도 안 되는 고집이냐. 저것은 보통 마력을 가진 괴물이 아니야. 이런 놈은 실력을 사용하지 않고선 공격할 수 없단 말이다. 확실히 이대로는 내가 진다면 티르님까지 다치고 말 거야. 내 고집 때문에 다치게 만들 순 없어. 내 힘만으로는 무리인 걸까? 마물들과 싸우려면 역시 은님의 힘이 필요한 걸까? 오라? 힘이 모이질 않아. 어째서지? 이런, 네 마음속 어딘가에서 내 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듯 싶구나. 힘의 연결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야 해. 네가 여기서 죽으면 나도 봉인을 풀 수 없단 말이다. 어서 문제가 뭔지 생각해내거라. 연결을 방해하는 것?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. 그게 뭔지 알 것 같아. 은님, 그럼 하나만 약속해 주실 수 있사옵니까? 무엇을 말이냐? 앞으로 저와 함께가 아닐 때는 누군가와 싸우지 않기로 말입니다. 뭐? 제가 정신을 잃거나 잠이 들어 은님과 함께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무엇과도 싸우지 말아주세요. 잠깐만, 이 몸이 네 일을 도와주는데 그 정도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? 약속해 주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. 뭐? 억지 부리지 말거라. 저 녀석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? 어서 서둘러라. 알았니, 이 녀석? 아이고, 알았다. 내 약속하마. 그러니 얼른 저 녀석을 해치우자꾸나. 아래 놀아보니도 결국 나와 같은 입장일 뿐이야. 나는 그저 운이 좋아 영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, 오라버니 운인 아빠 악한 이에게 사로잡혔을 뿐이다. 되돌리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. 구해낸 오라버니가 평생 자책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당신을... 하지만 오라버니, 저는 이대로 희생을 잊으시는 것, 이대로 더 큰 후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, 누구보다도 오라버니께서 원치 않으실 거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오라버니는 항상 정의를 추구했던 분이니까요. 자신의 분노와 욕망을 알면서도 절제하며 인내할 줄 알았던 그런 당신을 누구보다도 존경했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. 돌아오셔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.